마치 불탐내와 같이 해야 된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의 지은 바 복덕은 한량이었고 무변함이라. 금강경의 어떤 위대한 것, 금강경 자체의 어떤 진리 내용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지만, 이 뜻을 알고 실천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저 공률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야부스님, 진주 나북이요, 운문 호병이라. 왜이 얘기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 진주 땅에서 나는 큰 무이요. 운문 스님이 얘기하는 호병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로 만든 맛있는 만두를 얘기를 합니다. 만두 맛이 굉장한갑죠. 운문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가서 묻기를, 절에 선빵이라고 가보니까 만난 부처님 조사, 조사님 부처 얘기만 하니까 아주 그 소리 더럽고 신물이 좀 난다고, 그 밖에 얘기 좀 해달라고, 거기서 나온 소리다 이 소리가. 염소매 절에 선빵이라고 다녀보니까 만난 조사 된다 부처 된다는데, 그 소리 아주 썩은 냄새 더러워서 못 듣겠다고. 촉을 쳐줘.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고 화끈한 소리 한번 해달라고. 무슨 놈 맨날 불조하고 이목구 앉아서 꾹꾹꾹꾹 졸고, 에? 조는 걸 쓰자, 조는 걸 뒤에서 보니까 상당히 조니까 그걸 왜 그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조냐고 하니까, 야, 그건 앙천 성숙관이니라. 하늘을 우러러면서 별자리를 관하는 공부다. 또 선방에 가만히 있으니까 전기나다가 방구를 통 끼니까, 무슨 놈의 수자가 자복에 앉아서 이렇게 판구를 끼냐고 또 이렇게 물으니까, 타파 칠통칸이라, 칠통을 타파한다는 거 아니라, 타파 칠통칸이라.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참말로 부처되기 위해서 조사되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들인데, 촉을 쪄줘. 여하시 어떤 것이 부처도 띄어놓고 초사도 띄어놓는 소리냐 이렇게 묻는다는, 그건 소리가 있을 거 아니냐. 소리가 있는 거라. 그게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호병이라. 예? 문이 그 호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떡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중국에는 만두라고 얘기하는, 만두. 만두라고 얘기하는데, 또 호병은 중국에는 이제 물이 더럽다 보니까 차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지만, 또 어디 가서 차를 잘 먹을 수 없고 하면 농란이라고 해서 물을 걸러서 먹는 자루가 있어요. 그걸 걸망에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고. 또 중국은 천지가 높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리, 수백 리 며칠씩 걸어 다니다 보니까 선방 스님들이 걸망에 싸고 다니는 떡이 있어. 그것도 호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어디 객질하다 보면은 목침이 없고 그러면 또 호떡을 배에서 자고, 자다가 또 시장 가들면 배에서 먹다 또 뜯어 먹고. 그게 호병인데, 운문 스님이 어떤 것이, 어떤 수자 가서 묻기를,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는 그 한마디 해주시오. 나 아주 불조 얘기 신물이 나서 더러워서 냄새나서 못 듣겠다 보니까, 야, 그거 호병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호병이다. 호병. 왜 호병이라는 소리를 했겠어요? 호병이라는 소리를 왜 했겠냐, 이 말이야. 조실이라고 하는 것, 정신적인 차원 높은 데서 사는 사람,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맨투맨으로 싸워야 돼. 항상 맨투맨. 부처님의 얘기는 일체 중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 느끼고 깨닫게 하시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스님을 상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 선의 화두라.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왜 호병이라고 했겠어요? 저기 범어사가 있으면은 메모지에다가 전부 불그 절에 불사 보살계 누구 큰스님 제사 뭐 49제 이런 거다 적어가지고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스님들 있어요. 그건 그게 또 말하자면 괴수가 또 있어. 거기도 조실방장 있어. 그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행사 중된 사람 그 조실방장인데, 그것만 다도 참여한 얻어도 1년에 3, 4억이래.
40년 강사해가지고 때거리도 없는 나보다 훨씬 낫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데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요. 중도로도 한 10년 어디 사라져가지고 20년 후에 나타난 사람들이라. 그런 거 보면 또 자기 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절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이제 양아치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스님복은 입고 이제 아주 멀쩡하게 수자같이 아주 그냥 잘 알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강사 아직도 강사야? 한번 일러봐. 일러보라고 그래. 그 소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저 새끼 이제 춥고 배고프니까 허풍치는 거야. 그 소리라도 해야. 저 놈이 참이 좀 어디로 왔구나. 예, 이 촉을 쳐도 얘기한 사람은 그 이론적으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선방에 다니면서 때글도 없는 주제에 어떤 것이 난 부처 조사 그거 신물나게 들으니까 더러우니까 못 듣겠다고 그 다른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운문스님 알아차리는 거야. 저 새끼 빵땡이 하나 줘서 보내라. 빵떡이 하나 줘서 보내라 이거야. 빵떡이 하나 줘서 보내라 이거야. 그게 허변이다. 근데 이걸 이제 결합증에서 문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답이니 저런 답이니 무수하게 이제 그 운문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장사를 한단 말이야. 장사를 한단 말이야. 뭐냐 소리도. 그러니까 이 허변이란 말은 그 사람이 언어 밖에, 말 밖에 뭘 가지고 있고 꼭대기에 올라 앉아있는 걸 운문스님은 아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공부한다는 사람은 무슨 허병이 무슨 너무 촉을 쳐줘 무슨 큰 살림살이 같이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굉장한 것 같이 그래 얘기한단 말이야. 선사는 그 사람의 말에 낙처를 한다. 그 사람의 말에 당처를 한단 말이야. 미국이 이라크를 퍼부을 적에는 그 석유야, 석유. 그동안에 얼마나 이라크 옛날 자기 아버지 전쟁부터 그 경제 제재를 받아왔어. 그 사람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이야. 요즘은 그냥 거의 그냥 갖다 같이 부딪혀가지고 자살해버렸다 보니까 그런들이 죽이는 거야. 그 사람들 정신 사상 아랍인들 요즘 뭉친다 그럽디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게 누가 와서 큰 소리 치면은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아주 그냥, 응? 그래서 내가 벌명을 지어가지고, 야, 누구들 아주 그냥, 내가, 야, 누구들 참말로 초담대사네. 초담대사니까, 아, 초담대사가 뭐냐고. 저 염소에 오면 초불저 호백 얘기가 나오는데, 너 이 참이가 아까워, 이 새끼들이 입에 큰 소리 지고 괜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리만 듣지. 소리만 듣지. 그 말의 낙처를 모른단 말이야. 말의 낙처를 딱 꽂아봐도 해결돼 주는 게. 이 금강경의 대승 살림살에 과연 낙처는 어디냐. 공부가 앉아서 빈 방구만 낄 것이 아니라 차리타 행을 해가지고, 이 공사상을 세상에 전파를 해가지고, 우주 전 자기가 전 우주라는 그런 살림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괜히 금강경 공연부라고 뭐 실천 못하고 이론만 방대해가지고 다니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원래로 삽입시킨 것이야. 에? 삽입시킨 거. 삽입시킨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호병 얘기를? 요가 큰 소리 치면, 아, 초단법사 오셨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른 줘버리란 말이야. 근데 이제 천하 수자들은 저 낙처를 모르니까. 운문스님이 호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응? 어떻게 풀어야 되냐? 수레가 엎어져 버리고 안 갈 적에는 소를 쳐야 되느냐? 수레를 쳐야 되느냐? 소를 쳐야 되겠어? 수레를 쳐야 되겠어? 예? 수레가 엎어져 버리는데 소를 쳐야 가겠어? 수레를 일으켜야 가겠냐 이 말이야. 일부에서는 소를 때려야 수레가 가지 엎어졌지만 그렇지 않아. 수레가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소가 끌고 가. 이건 수레를 일으켜 세워야 돼. 그건 다 가장자리 얘기다. 가장자리 얘기야. 한 모습으로 봐버리란 말이야. 소나 수레나 유정이나 무정이나
자연이나 나를 한 모습으로 보라는 거야, 한 모습. 한 모습으로 볼 적에는, 칠라면은 소화수리를 다 채야 되고, 에? 그냥 한 모습으로 보고 놔둬버려도, 이게 답이라, 선에서는. 한 모습, 한 모습. 한 모습만 무슨 이 세상의 모습이, 예, 삼천대천석의 모습이 비어있는 한 모습인데, 예?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진리 깨달음의 어떤 비어있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 이게 이론상으로는 실제 이렇게 되지만, 그걸 내가 해결해가지고 일상생활의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송장이 다이아몬드, 해골바같이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저녁마다 희로애락을 울부짖고, 썩은 나무가 하늘에 음악을 연주하고, 땅에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이 튕기는 어떤 기파소리를 튕긴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고목은 썩은 것이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해골박제기는 생명의 의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해골박제기 의미밖에 없다. 우리 깨닫지 못한 범부는 그렇게 보지만, 선사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고목이나 해골바 같이나 정정당당한 하나의 우주의 생명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아야지. 그게 돼야 이 금강경이 이해되고 그게 돼야 불교가 이해가 되지. 만날 이것이다 저것이다 얽매있고 이걸 일으켜야 된다 저걸 끌어야 된다 그냥 나와야 된다 이 답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두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부처님만이 그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부처님만이. 속을 쪄줘, 허경이다. 이 수자들 누가 뭐 달라 그러면, 야, 초단법사 오셨네. 쥐가 뭐 때문에 절에 붙어서 살면서 끼니 때거리도 없는 녀석이, 옷은 남노하게 입는 녀석이, 당장 조실방해가지고, 부처조사가 아주 냉전해서 더럽다고. 호경이니라, 오문신 주면서, 야, 이놈아, 이것도 냄새 나냐? 하하하, 그래, 묻는 거 아니겠어. 에? 이 냄새 나냐, 안 나냐, 이거, 이놈아. 에? 냄새 나냐. 그 저목을 꼭 찌르는 게. 진주나고, 1700공안이 화두고, 조사들이 다 얘기한, 좋은 그 의심을 내게끔, 열쇠고리를 풀어 이렇게 내주는 의심덩어리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한 모습을 이렇게 풀면 답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풀라 그러면은 더 단단해지는데 이 생각이 유교나 노자 장자나 불교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한 모습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거 푸는 데는 식은 죽먹기요. 근데 말하는 그 말의 얽매이고 분위기 얽매이다면 낙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당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수자가 조주 스님한테 가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 조주 스님의 법사는 남전 보은 스님입니다. 남전 보은 스님은 그, 고양이 머리를 치고, 마저 도윤성사 밑에서 아주 그 선풍으로 바람을 일으킨 최고봉인데, 서당 지장이나 백장해나 남전 보은이나, 그 마조 스님 밑에 예, 3대사가 중국의 선풍을 이어오다 올 만큼 그렇게 거봉들인데 그건 조주 스님의 법사가 남전 보원 스님인데 옛날 남전 보원 스님이 계시던 관우먼이라는 선방이 있었는데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모시고 그 관우먼에서 주지를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니까 이 중국에는 남방에는 선이 꽃이 피고 북방에는 신수라 그래가지고 교학적인 게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교학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 조주스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스님이 주지를 해요? 이제 빈정대는 소리야. 스님이 주지를 해요? 아니 도깨닫던 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관음은 주지를 그렇게 오래 해. 내온 그런 것이 쌓여 있어요. 선거가 아무리 예비하고 초불조제 얘기해봐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 부처님 경전을 똑바로 보고 부처님 경전대로 실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예요. 그런 불만의 내용이 꽉 차 있는 소리로 내가 들으니까
화상께서 남전 스님이 계시던 관음은 주지를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또 신도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사파이지 무슨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응? 그 수자가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스님, 남전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주지를 할 수가 있겠소? 그런 내면의 불만스러운 얘기라. 그럼 도인이 아니지, 사기꾼이지. 이렇게 이제 남전 스님을 모시고 관음원에 주지를 수년을 했다간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고개 대사는 답을 안 하고 진주의 대출 아국이라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응? 조주 땅에서 얼마 가냐면 진주란 땅인데 거기는 무가 거기는 이제 무가 많이 나는 지방인데, 네, 무가 많이 나는 지방인데, 아예 옛날에 스님이 남전 스님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천하가 다 아는 소린데, 그 묻는 수자의 저의가 어디 있겠어? 묻는 수자의 저의가 어디 있겠어 말이야?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웃는 스님의 저 조주 스님의 답이 조주 땅에. 그게 무 한 자리가 나왔어야 진주 땅에 무시야 그런 소리야. 그저는 또 무슨 소리겠어 저건 홍두깨 같은 소리 아니야. 아 법사 스님 모시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은데 왜 무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야. 무 얘기가 선은 생명의 당체와 낙차를 알아야지 학문이나 이론을 가지고는 절대 풀지 않습니다. 학문이나 이론을 풀지 않습니다. 왜 조주 스님이 그 수자에 묻는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그는 뭐 대도인이고 대해탈인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고 묻는 그 어떤 표정만 봐도 저 마음의 사진자를 흔히 그려낼 줄 아는데 왜 대나복이라니까 대무라고 얘기했겠냐 이 말이야. 무 맛을 먹어본 사람만이 맛이 있어요. 우리도 추운 겨울에 옛날 50년도, 60년도에 그 요즘은 무를 땅에 묻어가지고 그렇게 안 먹지. 시장에 가서 사다 먹고 이제 냉장고도 좋은 게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갖다 먹고 그렇게 하는데. 보살 왔네. 아까 왔어? 현정사는 무 파묻어 놓고 먹어요? 현정사 무 파묻어 놓고 먹느냐고. 예? 옛날 모습을 걷네. 그 무라고 무맛 잘 알겠구만. 겨울에 긁다가 솔솔한데 그 훔쳐다가 깎아서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혀. 그 무맛을 아는 그놈을 챙길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은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입맛을 딱딱 잡고 오늘은 참 잘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맛있음을 아는 그 그놈을 챙겨야 된단 말이야. 그게 우주의 한 모습이고 전체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그 근원을 캔단 말이야. 근데 저런 무라는 얘기는 퉁명스러운 얘기는 너는 지난 내 과정을 모르고 왜 결과에만 가지고 얽매여 있냐 저런 묘한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당시 그럴 형편이 돼서 내가 우리 스님 모시고 주지 몇 년 했지. 이런 소리를 조주 스님 해가지고 묻는 수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해석을 안 해줍니다. 저게는 알아듣든지 몰든지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몰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저렇게 묻는 겁니다. 선사한테 꼭문 이렇게 간지른 거예요. 나한테 와서도 그러죠. 수자들이 나한테 자주 찾아오니까 지 스승 죽은 비문 같은 건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강사라고 까니 보고 찾아온단 말이야. 스님 이거 해결해야 강하지. 이거 해결 못하면 강 못하면 한번 일르시오.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내가 강사가 그럼 무슨 저 벽암동 염성 얘기하고 뭐 도인 얘기하고 뭐 눈을 꿈득거린다든가 불자를 든다든가 그런 것도 나도 다 할 줄 알아. 하지만 그게 무슨 짓거리야. 그게 장난이지. 야 선빵 오늘 해제했니? 해제했어. 나는 글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도송이나 하나 지어가지고 와서 이마 고쳐달라고 이 자식아. 그게 뭐냐,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니, 뭘 또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건 노을 걸어가지고 까니 보려고 와서 가서 이제 덮치려고 온 거걸랑. 그리고, 강주심이 호주머니 돈 있으니까 오늘 해주니까 좀 주시오. 그것도 하여튼 초단법사라니까. 초불 초죠. 강사한테는 와서 부처님 경전 내용을 묻고, 선사한테는 가서 주먹을 내든지 안고 일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순서가 틀려먹었다. 니 한번 일러보라는 소리 내가 일러볼까? 니 답 할 거가. 그러니까, 아이, 웃고 맙시다. 차 한 잔이나 주십시오. 이런 말이야. 다른 수사들이 내 방에 와서 입성찰증이 유명하다 자주 오니까. 저들 얘기보다 내가 훨씬 재밌지. 훨씬 재밌지. 응? 왜, 조수님 모시, 저, 남전생님 모시고 살았는데 무위가 나오냔 말이야. 저런 소리는 묘한 누앙스가 있단 말이야. 야, 이놈아. 시를 지니 차라리 밭을 갈아라. 저런 들뜬 이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예명이지 말아라. 이 과정이 소중한 걸 알아라. 과정이 소중한 걸 알아, 이마. 무라는 이게 하잘 것 없는 하나의 무지만, 이게 무를 심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이 많다, 이 말이야. 내가 남전 스님을 모시고 산 여러 가지 조건, 인연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인연들, 결과 얘기들은, 그런 결과들은 전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법이라고 하는 건 결과라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요. 무를 안 갈았으면 무가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실을 짓느니 밭을 갈아라. 밭을 갈고 실을 뿌려서 과정을 한번 거쳐라. 말만 가지고 들뜬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참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고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사람 하나 죽어도 자기 죽은 같이 대통령은 체감을 느껴야 돼. 그래야 그게 참으로 대통령이지. 사람 죽고 대구 사건 나고 뭐하고 저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건데, 그냥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뭘 그냥 터트리고 뭐하고 뭐 그런단 말이야. 물론 해결을 잘 했다 하더라도 선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 진주나 아복은 그 과정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금강경 40년, 50년, 60년 읽어보니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금강경의 살림을 살아서 일상생활에 진행 과정이 쏠쏠하고 소중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가 좋은 건 꼭 그게 불실 건물입니다. 그게 불실 건물이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용행으로 운으로 불공들여가지고 부처님 백으로 그게 난제야 사달라지. 그렇잖아. 인간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결과보다 과정이다. 결과보다 과정이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실생활 속에 어떤 사람하고 서로 사귀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알려면은 뒤에 가서 그 소중함을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요. 육조스님이 깨달았지만, 육조스님도 깨달은 분이지만 700명 대중을 위해서 자기보다 세 배나 더 무거운 돌을 등어지고 공덕 콩동 방아를 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주의 모습이고 생명의 하나의 모습이지. 깨달아가지고 본래 무일, 본래 청정하고 있는데 무슨 물건이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없다라고만 좀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과정, 결과보다 그 사람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조사선생님들 긁고 몇 마디 기억하고 뭐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누가 법문 못합니까? 눈 찌끈하고 위선 떨어요. 30분은 다. 그러지만 그게 자기 살림이 돼가지고 과정을 친절하게 거쳐온 참으로의 수자, 참으로 도인은 끝도 한도 없는 용기불가의 법이 나오지만, 그게 안 된 사람은 신도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지만 사달이 나요. 사달이 나. 사심이 붙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진주의 나복이란 말은 결과를 묻지 마라, 이놈아. 과정이 소중한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지 스님의 그 진주 나복이라는 어떤 낙처, 당체, 그 모습을 모르고
참 무슨 불법의 진리가 크게 들어있는 것 같이 여기 서로 막 이러쿵저러쿵 뭐해 그 농사도 안 짓고 군대도 안 가니까 이제 선방에 앉아가지고 차 먹으면서 방구 끼어가면서 나복이니 포상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든다 이거예요. 응? 근데 저런 얘기들을 해석하고 풀이를려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진주 나복이라든가 무슨 청주 포 마삼근이라든가 정전 백수자화라든가 무슨 호병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그 수자하고 대화를 나눴을 적에 그 수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 도인은 그 사람의 맥을 짚어가지고 그렇게 집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답을 해놓은 건데 풀이를 이렇게 해보면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푸는데 재미 느껴가지고 또 안 돼. 응? 그거 재미 느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응? 전체 한 모습으로 살아서 봐야지. 이런 얘기가 아무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부암사 법회는 이제 내가 하도 오래 해서 맨 그 소리 같고 그 소리 같고 이제 해원 스님하고 좀 대신해서 해야 돼. 응? 우리 정관거사 도고 저 정암도 좀 하고. 응? 진주 나복이요 운문 호병이라. 아무리 부처님이 경전인데 계시고 한다고 뭐 합니까? 과정이 소중해야지. 응? 과정이 소중해야지. 그렇잖아요. 응? 참으로 불법은 쉽다. 간택만 안 하면 된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통연명백하다. 신심속에 그래야 하지만 금강경은 수천 번이고도 마음에 애증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나도 미운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미웠고 좋은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이런 생각을 안 가져야 되는데도 예? 그 생활에 이렇게 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을 건데 그 사람은 꾸역꾸역 오고 너무너무 기다린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 가냐 이 말이여. 응? 그렇잖아. 벚꽃을 보고 진달래 꽃을 보고 인간은 좋으니 나쁘니 애인을 그리니 별별 생각하지만 어디 진달래라든가 벚꽃이 내 애인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었다고 말한다지 합니까? 인간이 괜히 그걸 두고 선이다 악이다 믿다 못다 그렇게 파장을 내가지고 그렇게 콩닥콩닥 찍고 그렇게 살림을 산다 이 말이야. 그걸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한 모습으로 텅 비어 있는 모습 풍경의 소리같이 그렇게 무심으로 응? 설하는 자신도 인식함이 없고 어떤 내 설법을 듣는다는 어떤 제3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도 없고 설할 법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도 사라져버리고 설하는 사람도 공이요 듣는 사람도 공이요 이 얘기하는 부처님 경전도 텅 비어 있는 공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됐을 적에 금강경화는 가까이 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호떡 호병하고 나병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공양함에 무얼로써 공양의 도구를 삼을 것이냐. 진주 나복이요 운문 포병이로다. 무하고 만두하고 이 경을 위해서 공양의 도구를 삼으라. 진지하게 대승의 살림살이로 과정이 열심히 에? 쉬질라고 앉아있지 말고 밥부터 갈아라 이 말이여. 무가 나오기까지는 봄부터 여름부터 가을부터 햇빛과 태양과 사람의 공과 물과 그런 여건들이 풀 한 포기 하나에도 나 똑같은 그런 관계의 인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 저런 거 무시하고 결과만 대해서 이해하지 말아라. 응? 부처님한테 고향 올리는데 나복과 호병이로다. 승이 운문에게 묻되 어떤 것이 초불초조지담이니까 문이 이르되 호병이니라. 개선사 섬하상이 이 화두를 들어 말씀하사되 개선사 섬하상이 이 화두를 들어 말씀하사되 법상에 올라가서 결제 법문에 200명 납자들이 동은 장안에서 오고 서쪽에서는 낙양에서 와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내 처소에 왔을 적에는 하나의 총림에서 출발을 해서 내 도량에 들어오되 도처에서
너의 수자들은 차은 것을 혐의스럽게 해주고 따우스운 것을 사랑해서 많은 다소요 많은 고생을 기깡 먹었거니와 험냉예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면서 참선하면서 고생하는 것들입니다. 애 먹는 고생을 먹었다 그런 얘기. 환유 이르니 여기에 모인 200명 대중이 도리어 어떤 사람이 운문 스님의 호병의 소식을 알아 얻느냐 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초불초조에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는 도리입니까? 저 부처조사 신물나게 들어서 밥맛 없습니다. 맛있는 걸로 좀 주시오. 야, 이 호병 만두 맛이 어때? 응? 호병 하나 먹으라면 차비가 떨어지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냥 와가지고 뭐 초불초조니 주먹을 내밀고 좀 일러달라느니 뭐하니 그래 이 얘기라니까 다 그렇다니까. 아, 법문이라는 게 뭘 있는 게 아니에요. 객중하고 만나도 호병법문이라 나오는 건데 뭐. 산승은 개선사 서마상 나의 자신은 어진 수자를 억압하고 천하게 만들어서 억압으로 그렇게 욱박질러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 감히 말하느니 미식득제라 하느라. 감히 나는 말하느니 이 운문스님의 호병법문은 너희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노라. 어찌 쓴연고 산승이 개선사 서마상 내 자신이 20년 전에 이 만두를 저 의발 아래에 감춰두어서 바로나 옷 속에 감춰두어서 이 만두를 감춰두어서 두었는데 귀신도 또한 불능지니 그 만두라고 하는 우리 생각하는 먹고 방구끼는 만두가 아니야. 그 맛이 쏠쏠한 자기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자기 화두의 세계로 승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바루나 옷 속에 숨겨두었는데 이 호병은 귀신도 또한 능히 알지 못해. 다못 일대하니 어느 곳을 향해서 찾겠으리요. 이 호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르대 안에 집어넣었는데 이 귀신도 알 수 없는데 이 호병 감춰놔둔 것은 이 여러분들이 누가 이걸 찾아내겠냐면 찾아내보라 이 말이야. 그때 한번 꺾어 웃고 여기 있다고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그때 앉아있는 대중이 좀 멍청스러운 모양인가 봐. 만일 또한 믿지 못할 때, 아이고 스님 뭐 20년 동안 감춰놓은 호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로 내 얘기를 믿지 못할진댄 금일에 내가 이 호병을 가지고 나와서 널리 가지고 나와서 대중에게 고향오리라. 20년 전에 감춰 나왔던 이 호병을 내가 만두를 가지고 나와서 대중에게 고향오리겠다. 어때요? 춤이 안 나옵니까? 춤이 안 나와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에? 조조가 옛날에 유비하고 싸울 적에 더운 여름에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목이 마르고 타고 물어넣고 매실 얘기를 하니까 군사들이 입에 침이 나와가지고 산을 넘었다는 그런 고사도 있죠. 나폴레옹도 그랬죠. 나폴레옹도 그랬어요. 다 그 침이 나는 건 주인공이 내 마음이 주인공이지 몸뚱이에 불려서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드디어 주장자를 잡아 일으켜서 한 둥근 모습을 그려가지고 말씀하사대 솜씨가 좋은 놈은 이 낚아채봐라. 이 속에 호떡이 들어있다. 낚아채봐라. 원상을 이렇게 그려보이면서 이 속에 호병이 있으니까 솜씨 좋은 놈은 멍청이는 할 수 없지만 솜씨 좋은 놈은 한번 낚아채보라 이말. 벌써 먹어 맞춰버렸어. 나는 다시 이르되 다시 대 이 챙겨라.
수라고 하는 것은 챙겨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챙기라 하시니 챙겨라고 하시니 그것이 개선사 선마상의 말이 거기서 끝납니다. 이건 이제 한번 스님 말이 다시 시작하지요. 모름지기 이런 선적인 얘기는 고향의 도구가 된다는 소의를 알아야사 비로소 한 살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니 일 한매의 호병은 비단 가히 이 개선사 200명 수자들에게 고향 올릴 뿐만 아니라 또한 가히 시방의 제불도 다 고향에 올렸으며 또한 가히 육도 함령 테란스파 육도 모든 중생들에게도 다 고향을 올렸고 그 마음자리는 벌레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레도 곤충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먹을 줄 알고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호병은 다 골고루 고향에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가 유심조 아닙니까? 일체가 유심조라 이 말이야. 일체가 유심조란 말이야. 창벽이 초절에 송해가 삼추하고 저 낭떠러지에 낭떠러지가 높고 높음에 소나무와 해나무가 서로 얽혀가지고 푸르고 간수가 오열하고 그 산골짜기 입골짜기에서 내리는 신의 물소리가 오열하고 백조가 함양하고 이 가운데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경에 이르되 삼계 유심이라고 하니가 우리가 쳐다보는 저 창벽이 초절한 거라든가 소나무 해나무가 푸른 거라든가 새가 울고 물이 내려오는 소리라든가 그게 우리 마음 밖에 있습니까? 돈은 항상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 밖에서 찾으면 안 돼. 응?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봄날에 돌아다니고 해보고 찾아봐야 어디에 있는가 집에 돌아오니까 매화꽃이 집에 피어있다고 그렇잖아요. 응? 장려다파 만중산 명아주 작대기를 허리춤에 짊어지고 다파 만중산 봄을 찾기 위해서 인왕산 수락산 어디든지 다 찾아다녔는데 길에 지파 매초가다니 봄을 찾지 못해서 가지고 봄을 못 만났는데 아 봄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포기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몇 년 전에 심어놨던 청매가 꽃이 하나 싹 피었어. 아 봄이란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뜨락이 있고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그게 선사의 살림사자의 말이야.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불법이라고 하는 건. 응? 그건 부시 종교지. 응? 또한 가히 육도 함령을 고향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참된 고향이라고 하는 거. 진주 땅에 한 개의 무후를 천하 노아상이 뱉어오고 삼켜오고 삼켜갔으며 운문의 한 개의 만두를 천하의 수자들이 씹어오고 씹어가나니 진실로 삼키고 펴트고 씹고 씹는 그 본 당처를 알면은 일찍이 이미 나보가고 호병 고향을 이미 해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맛을 아는 그놈을 챙겨라. 응? 맛을 아는 그놈을 챙겨라. 그런 얘기. 그 한 모습, 맛을 아는 그놈은 한 모습. 우주, 전 자기가 전 우주라는 한 모습. 그 무정과 유정,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우주적인 살림살이. 바로 그것이 한 모습, 맛을 아는 바로 그놈이란 말이야. 우리 도경심하고 남한산성에 갔는데 그 만해 기념관에 가보니까 90몇 살 잡수신 그 석주신이 그 만해 남한산성 기념관에 그 나는 나룻배 행인은 에? 당신은 행인 그 시를 90노인 이렇게 써놨더라고. 에, 근데 나는 90노인이 저렇게 진실하게 살면서 만해 기념관에 저렇게 글씨까지 쓰고 그랬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는가 싶은 것이 또 만해 스님을 또 추호하고 또
만해 스님의 시도 많이 있고 뭐 그렇게 한데 그또 노 교수가 하나 또 대머리가 까져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마주해서 들어가 보니까 만해 스님의 자료는 그 사람이 많이 다 가지고 있더구만. 그리고 그 독립운동 할 때라든가 유신이라든가 이무침묵의 시라든가 모든 것 자료는 또 그 사람이 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보삼이라 이름이 성이 전가하고 보배보자고 석삼자인데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삼보전이더니까 삼보전이야. 그 사람이 만에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다 그러더구만. 근데 이 우리나라 독립사에 큰 핵을 긋고 간 그 한영훈 만해 스님의 시 같은 것은 그 어른의 시는 우주적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독립투사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기 위한 독립투사예요. 그 어른은 유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석주심이 지어낸 시를 내가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돌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은밀하고 애웠어요. 옛날에 내가 본 시 같은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흑발로 나를 짓밟든지 말든지 똥차가 오든지 농군이 오든지 나를 짓밟든지 그 나룻배는 다 길가는 행인들을 다 받아서 건네주지 않아요. 행인은 움직이는 거고 나룻배는 건네주는 무정이지만 그 한 모습이잖아요. 차라리 행인보다도 나는 나룻배가 되겠다. 유정과 무정이 한 모습입니다. 큰 나라 적은 나라 일본과 나가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병과 나복 얘기가 나오지만 절대의 진리 절대의 자지 전 자기가 전 우지라는 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 시가 그냥 무슨 너무 그 나룻배와 행인의 어떤 그런 미래적인 그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은 물이나 옅은 물이나 급한 여울 물이나 건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비바람을 쐬고 눈보라를 맞으며 밤이나 낮이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밖에 더 있냐 이 말이요. 부처님 임이라고 하는 게 중생밖에 더 있냐 이 말이요. 중생 없으면 부처님의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왜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래야 그것이 무슨 정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살림살이가 무슨 놈 이상의 존재해서 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비바람을 쐬고 눈보라를 맞으며 밤이나 낮이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글과 재밌는 것이 당신은 물만 건네버리면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가셔버립니다. 그려 어디 나룻배 건네고 행인들이 나룻배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섬세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우주적이고 한 모습이 그런 소리란 말이야. 그러나 당신이 언제까지나 오실 날만은 저는 또 알아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로 온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당신을 기다리면서 나는 날마다 이 나룻배 신세에 낡아갑니다. 허물어져 간다 이 말이야. 허물어가지만 당신을 기다리는 제비 당신을 그리워하는 바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야. 둘이 아닌 차원에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좋잖아요. 아니, 그런 데는 또 소질이 있잖아. 그런 데는 소질이 있어. 아니, 너무 느낌이 와 닿고 눈물이 돌더라니까. 그대와 더불어 함께 걷고 또 함께 행하니. 금강경은 자기 마음이라서 금강경을 지시대명사로 그대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경과 더불어 함께 걷고 또 함께 행하니 일어나고 앉음에 서로 기다려가지고 세월이 오래됐으미로다. 자기 모습 아닙니까? 일어나나 앉으나 금강경이요.
자기 마음이 금강경인데 왜 일어나 앉으나 금강경 내 욕심을 부리냐 이 말이여.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다 여기서 따다 붙인 거여 그거. 앉으나 서나 당신은 서로 연애하고 그리운 마음이지만 우리는 금강경을 보니까 격이 높잖아. 우리는 도의 얘기잖아. 도의 얘기. 그렇지만 앉으나 서나 얘기를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면은 내 마음으로 진리를 이렇게 환원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선법무이라 이 말이요. 예. 골뱅이 중이 와서 한마디 일러라 그러면 아 초단법사 오셨구나. 예. 나한테 법문해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분위기를 나한테 받아들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살림을 챙겨갔을 적에 그건 한 모습 아니겠어. 예. 그런 모습 가지고 마누라도 사랑하고 할머니가 영감을 사랑하고 생활 속에 그런 꽃이 피어야 끝도 한도 없이 서로 무궁무진한 살림살이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목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줄이면 밥을 먹으면서 항상 서로 마주보고 있어. 항상 서로 마주보고 그 한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한 모습 그래야지 뭐 업이 좀 녹아내려가고 무면도 좀 팍팍 불에 타버리고 팔자도 좀 고치고 사주도 쭉쭉 늘어나고 그러지 그 모양 고생만 가지고 맨날 아웅다웅 해봐야 그게 안 돼.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성인되는 공부 참으로 잘 사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매진해서 우리 모습의 무명에 사로잡힌 이 모습을 탈바꿈을 해야지. 모름지기 머리를 돌아서 다시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거 빼놓고 내 마음의 금강경 빼놓고 다른 것 생각하지도 말아라. 다못 지여 공양저 일권경을 그 일권 고향하는 일권의 경을 어느 곳을 향해서 볼 것인가. 일체 시처에 내가 일체 시간과 공간 속에 엿보면서 서로 마주하니 내 마음 자체가 의의 사량하면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얼굴을 대하고 살지만 천말리나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이것이 정함인가 아닌가 정함이 본래 면목인가 이렇게 생각내면 그놈하고 천말리 거리가 벌어져 본다 이 말이야. 원래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원래 한 모습. 보시 천만 억겁지시니여. 내가 천만 억겁도록 부처님한테 사탕 올리고 고향 올리는 예배 그 몸이여. 정부사님도 전생에 부처님한테 사탕 고향을 많이 올리니까 금성에 와서도 사탕 고향을 많이 올린 거 아니여. 복이 바다보다 더 깊음이여. 그건 복이 바다보다 더 깊다 이 말이야. 최상승 발심한자를 위해서 설함이여. 그 부처님 대승법을 짊어져간 무게가 산과 같음이로다. 그렇지만 산이나 바다나 내 모습이고 내 마음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을진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기가 털보다 더 가벼운 건데 한 모습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산보다 무거운 짐이 아니 수미산을 갖다 얹혀놔도 모습이라고 하는 건 원래 비어있는 거고 텅 빈 한모습인데 뭐 무게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냐 이 말이야. 한모습 사는 사람한테는 무슨 부처님의 대승사상을 등어에 짊어지고 가니 짐이 무겁니 그런 소리가 붙이지를 않지요. 경쾌하게 문득 일어나서 행하나. 부처님 경전을 깨달아 알아서 경쾌하게 스스로 그 대승의 실천을 행하나. 한 모습의 살림살이를 살아칠 때는 예설 의지에서 그 생각마저 놓아버리기를 청하노니 그 짐을 짊어진다는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는 무란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다. 유혐간택이라 자꾸 이리 가리고 꼭닥실이 이리저리 가리고 그런 것을 혐의해서 그렇다. 이리저리 가리는 생각을 없애라. 그럴 것 같으면 지극한 도는 나와 더불어 함께한 것이다. 단막징에 하면 통연명백이라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미워하고 고와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또 끊어버려라. 그러면 자기 살림의 지극한 도는 저 1월보다도 더 밝게 명백할 것이다. 신신명 앞에 나오는 대목들인데 조주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자들 앉혀놓고 나는 명백에도 머무르지 않겠다. 명백에도 머무르지 않겠다. 기실 한 살인 살인데 간택이니 명백이니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그 삼조 스님이 신신명 얘기할 적에 자기는 명백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은 안 하실 거지만 공부하는 수자들을 위해서 상대적인 간택하고 상대적인 명백 얘기를 들고 나왔지만 도인의 살림살이는 명백 얘기나 간택이나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수자가 일어나서 스님은 명백에 머무르지 않다라는 법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명백에 머무르지 않다는 얘기는 뭐라고 또 들미기고 하십니까? 에? 그 자가당착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 그놈 참 말 잘하네. 아 이놈아 절이나 하고 가라. 그렇지만 조주 스님이 명백에 머무르지 않다는 그게 걸려있는 어른이 아닌다는 말이야. 그런데 공부하는 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공부가 안 되고 한 모습을 못 봤으니까 좋은 얘기라면 좋은 얘기 쪽으로 걸리고 나쁜 얘기하면 나쁜 얘기 쪽으로 걸리고 근본이 풀려야 돼. 근본이 풀리지 않고는 그게 공부가 그렇게 그렇잖아. 저 사랑하는 눈빛만 보면 날들어 죽일 놈 살릴 놈 지옥에 보낼 놈 문둥이 보리문둥이 별별 욕을 해도 욕을 해도 즐겁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 한 모습의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응? 그것이 서로 아이디어 뱅크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어떤 괴리 상태에 있는데 얼굴 마주보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해봐야 속으로는 칼 갈잖아. 아주 칼 간다. 인간의 양면성 공부하는 양면성에 중생들의 살림사랑 그런 거 아니야? 응? 풍경소리를 좀 닮아야 돼 우리는. 어찌 쓴 거고 대영양이는 원래 그 진리 자리에서 한 발자죽도 움직이지 아니해서 편안히 한가히 저 상도 최상승의 관문도 과라고 하는 것은 벌써 지나쳐버렸다. 최상승이란 말도 대승이란 말도 일마친 본분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것도 거치장스러운 그런 얘기들이다. 한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응? 한 모습인데 몸을 버리는 복이 깊은 즉 깊으나 이 대승에 있어서는 거래 상대가 마침내 교섭이 없다. 형상적으로 보시를 해가지고 좋은 인과를 바라는 사람하고 진리를 초월해서 대승사상에 사는 사람하고 살림살이가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왜 복을 나는 지었는데 왜 나는 사주팔자가 이러냐. 응? 보리의 무거운 짐을 문득 일어나서 문득 행함이 중생을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경쾌한 즉 경쾌하나 또한 앞을 의지해서 놓아버리기를 청하나니 한 모습이고 자체이면은 한 모습이고 자체인데 누가 행하고 누가 받을 바가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고 만일 이 대영양인일진된 즐거이 저 최상승 쪽을 향해서 서라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천가지 차별 청정한 쪽이나 탁한 쪽이나 천가지 차별을 발로 밟아 끊어서 똑바로 부처나 조사가 이 얘기하는 그쪽 가 또 지나가 버린다. 한 살림살림.